8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분노,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할 경우가 있죠. 그럼 분노는 언제 일어납니까? 근데 분노는요, 갑작스럽게 일어나요. 본능적으로 치솟아오릅니다. 과정을 생략하고 갑자기 분출하는 특성이 있어요. 마치 지진과도 같이, 화산폭발도 같이 약간의 전조가 있다가 갑자기 터져나옵니다. 우리도 가끔 분노할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요즘 올림픽을 하고 있고 이제 다 끝났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뉴스를 들어요. 그러면 분노가 치밀 때가 있어요. 아, 어떻게 저렇게 할까? 왜 경기를 하면서 상대가 못 알아듣는다고 욕을 할까? 아, 그럴 때 분노가 치솟잖아요. 심판이 정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편파 판정을 했다. 갑자기 막 분노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가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서 빌미를 삼아서 야비하게 음모를 꾸미고 또 도발을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참 이런 분노의 문제를 성경은 종종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 분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노하기를 더디해라. 두 번째, 마음을 다스려라.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의 본능적으로 솟아오르는 분노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분노의 원인을 깊이 짚어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내가 본능적으로 하는 일,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일어날 관계 문제, 수습해야 될 과제들을 미리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수습하지 못하는 엎질러진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엎질러지기 전에 컵이 흔들릴 때 빨리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교하기를요, 용사보다 낫다, 성 뺏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사는요, 싸우는 사람입니다.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노를 미루는 것이 용사보다 낫다. 싸우는 것보다는요, 바로 노를 미루는 것이 훨씬 낫다. 그리고 성을 뺏는 것은요, 큰 지략과 지혜가 필요하죠.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성을 뺏는 데 사용합니다. 근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이 성을 탈취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분노를 폭발하기 전에 그 원인을 파악하고 관계 문제를 깨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본능적으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보고 분석하고 자아성찰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지 않고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열매가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더운 여름 날씨 분노가 나오기 참 좋잖아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분노를 억누를 수 있어야 됩니다.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시간을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나눔 과제입니다. 요즘 나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 보고요, 그 분노의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가족 간에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